안녕하세요. 공돌이 프로덕션의 바퀴 감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작업실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전자제품 매장에 나왔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은 또 공돌이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 올 때마다 되게 기분이 업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감자님께서 최근에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한다고 또 엄청 힘들어해서 제가 감자님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선물이요? 그럼요. 요즘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조금 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되게 마음도 편하고 다음 이제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못 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바퀴 때문에 그런 게 거의 8할 정도 되고요. 일단 바퀴가 좀 문제가 많아요. 미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감자님이 뜯기 방송을 할 때 멋있다, 섹시하다, 스마트하다 라는 반응 없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번엔 좀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저희가 전자제품 매장에 와서 직접 원하는 제품을 뜯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제가 아무거나 다 골라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원하시는 거 골라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안마의자를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고효율 제품이어야 돼요. 안마의자 고효율 아니에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표 표시 제도가 있는. 지난주에 영상 안 했어요? 아, 했었네요 저희. 그렇죠. 네, 했었네요. 물 받아가지고. 네. 기가 나면 때리려고 했어요. 아, 그게 다행이네요. 고효율인 거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 아, 그거는 네. 1980년부터 대한민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 한전이죠. 한국에너지? 대한에너지공단이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으뜸효율 전자제품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또 환급받는 과정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전자제품 매장에 나왔습니다. 아, 되게 오늘 좀 느낌이 있네요. 어우, 장난 아니죠. 느낌 있네요. 네. 으뜸효율 전자제품 구매 환급 제도. 아, 씨. 약간 변태들만 있는 것 같아. 약간 신혼 그거 같아. 혼수 부르는 거. 아이씨. 와우. 너. 지금 보니까 여기도 3등급이고 1등급 제품은 냉장고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 1등급. 1등급. 왜 보여요? 시청자분들 보이십니까? 1등급 제품이에요. 네, 이번에는 세탁기로 왔습니다. 오, 세탁기. 4등급 막 그러네. 3등급. 2등급. 여기 1등급. 그죠? 이렇게. 있어요. 네. 보자. 얘는 2018년 기준에 26,000원이고. 일단 저런 소형 가전에는 없고. 3등급, 4등급. 근데 심지어 이게 옛날 기준도 아니에요. 다 최근 기준인데. 그리고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는 보면은 1등급이야. 정수기 등급이 되게 좋네요, 다들. 네, 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뭐 다른 거라면 안에 김치 들어간다는데. 오! 여름에 필수품. 올 여름에 수호자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입니다. 너무 좋아 이 친구. 그래, 저번에 이걸로 실험했었나? 공기청정기 같은 친구들은 이제 하루 종일 켜놓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냉장고도 그렇지만 효율이 좋은 애를 사야 확실히 전기세가 줄어들. 저 이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층부터 1층까지 돌면서 네. 감자 씨가 뜯을 물건을 찾아봤는데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인 TV를 구매했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이 제품은 으뜸효율 전자제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럼 저희가 작업실로 돌아가서 한번 환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저쪽이라고! 가시죠! 예! 자, 저희가 TV를 구매해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1등급인 제품인데요. 감자님 집에 TV 있으시죠? 네, 고향집에 있어요. 등급은 어떻게 돼요? 제습기 실험 이후에 전화해보니까 2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도 연락드리니까 뭐 알고 있고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할인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살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좋은 등급의 제품을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번에 좀 전자제품을 좀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좋은 등급의 제품을 사라 라고 말을 했었죠.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은 했는데. 제가 아까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10% 싸게 구매하는 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으뜸효율 전자제품 구매 환급 제도에 대해서 저희 감자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으뜸효율 전자제품 구매 환급 제도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몸이 불편하신 분, 생활이 어려우신 분, 3자녀 이상 가족 또는 5인 이상의 대가족, 3년 이내 출산한 가족,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최상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10%의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우, 설명 감사합니다. 감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인 이상 자녀의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제품을 구매할 때 10%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면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구매 후에는 급등효율 전자제품 구매환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네, 우선 한전에 복제할인 가구 대상자 확인서를 신청을 하고 휴대폰 번호, 그다음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구매 내역서, 영수증, 제품 라벨, 제품 명판을 업로드하시고 제품의 정보와 일련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생각보다 간편하네요. 네, 그럼 한번 신청해볼까요? 네, 신청해보겠습니다. 자, 네, 박수 바랍니다. 나 이거 꿈에 나올 것 같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 사진을 촬영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및 명판 사진을 촬영합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전복지 할인가구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제품명이 으뜸효율 환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환급계좌 입력 및 환급 신청하면 끝! 오케이! 전자제품을 구매할 계획이신 대상자분들께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셔서 에너지 소모 비용과 환급 혜택 두 가지를 모두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오늘 구매한 TV의 특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로 산 제품을 바로 뜯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 TV는 저희가 명절 선물로 집에 가져다 드리기로 하고 제 집에 있는 오래된 TV를 가져와서 우리 감자님께서 좋아하는 뜯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아까 마트는 4시간 동안 왜 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씨, 왜 날 때리는데 왜?